네, 오늘 뭐 기자분 굉장히 많이 와 주셨는데요. 역시 오늘 후보대사로 위촉되는 영향력 있는 우리 연예인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또 많은 기자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와 주신 것 같습니다. 벌써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환경부 기후변화 홍보대사의 텀블러 사용이라든지 장바구니 사용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 이렇게 또 홍보대사 위촉식을 통해서 연예인분들께서 많은 분들을 독려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위촉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 행사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수 박지훈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홍보대사 가수 조빈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홍보대사 가수 원흠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다음으로 기후 2019년, 환경은 이제 더 이상 지키면 좋은 친환경이 아닌 꼭 선택해야 하는 필환경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환경부가 국민의 직접적인 행동을 유도하는